옛날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빨갱이, 그 다음에 좌익, 종북, 뭐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시작되냐? 해방 전국에서 시작돼요. 그 역사를 보면 해방 전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 빨갱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런 말로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의 언어가 아닌 해방 정국에서는 빨갱이 하면 악마였어요. 그렇죠? 빨갱이 하면 악마, 같이 살 필요가 없는 존재. 빨갱이는 죽여야 돼.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든 것을 결국은 이승만이가 집권, 자기의 단독, 나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반공과 어떤 그 빨갱이가 필요한 시절에 그걸 국가보안법으로 바꿔서 결국은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지사들,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가보안법에 어떻게 나왔나 그런 걸 말씀드리고 원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공산당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외에는 다른 어떤 정치 제도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주의에는 인간의 중심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도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자본 중심 사회죠. 사실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사회주의로 택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사, 그렇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각가지 모순이 드러나니까 사유 재산을 폐기하고 국가가 공공의 개념으로 어떤 평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등을 위해서 그 사회를 만들라고 했던 게 사회주의의 이념인데 지금은 사회주의도 수정 사회주의, 그렇죠? 자본주의도 수정 자본주의. 예를 들어서 수정 사회주의 같은 경우, 수정 공산주의 같은 국가가 베트남이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수정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하면 중국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렇게 인간의 평등,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가장 내세우는 게 어때요? 기독교 집단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집단들 논리와 사실 가장 맞는 거는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독교 집단들이 오히려 종북 빨갱이를 외치고 이념의 대결로 악마화를 시키고 있죠.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이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내세웠던 거, 이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악마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 악마화 시킬 때 당했던 분들이 누구냐? 민족 통일을 주장하던 세력, 즉 독립운동가들, 애국자들. 이승만이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민족은 분열되면 안 된다. 민족 통일론자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 그에 반해서 외세에 기생해서 이 나라를 분단을 시켜서라도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반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탁은 친미, 애국. 친탁은 친소, 매국. 여러분들 신탁과 반탁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전국 때 신탁과 반탁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일제 35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그럴 때 많은 민족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은 조금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통일론자들은 절대 지금 우리끼리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동강이 나니까 차라리 5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세계 5개 강대국에게 5년간만 맡기고 5년 후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신탁 통치 아니었고 공동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식민지 지배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기틀을 갖출 수가 없었으니까 서구 나라들이 5년간 공동관리를 해주고 5년 후에는 독립을 하는, 그렇게 하면 민족이 분열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신탁에 찬성을 했던 거고, 신탁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논리는 그거예요. 또다시 나라를 외세에게 넘겨주냐,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스스로 정부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은 기반이 없었죠. 이승만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반탁, 즉 나라를 딴 데다가 맡기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의 세력, 즉 신탁에 찬성했던 민족주의자들과 통일론자들을 결국은 척결하기 위해서 일제 독립운동가들을 학살을 하고, 그때 치안유지법을 국가보안법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탄압을 했던 거예요. 이승만은 왜 그랬냐? 알다시피 이승만은 임정에서 탄핵된 사람이죠. 임정에서 탄핵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지 세력이 없었죠. 국내에 해방되고 나서 국내에 돌아왔는데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이승만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김일성, 북 저기 막저 김일성 독립운동, 김일성도 독립운동가예요. 같이 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김일성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외놈들에게 붙어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지지 세력으로 삼고, 결국은 국내에서는 친일파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승만 정, 그 고위 관료들을 다 이승만 주변에 자기 거수기들을 세우고, 북한에서는 어때요? 쫓겨난 기독교 세력들. 왜 기독교 세력들이 종북 좌파를 외치는지 아시겠죠? 북한에서는 기독교 세력들이 다 쫓겨났어요. 남한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초가 어떤 게인지 알겠죠? 반공 종북 좌파를 외쳤던 거예요. 남한에서는 반민족 행위자들, 북한에서 쫓겨냈던 기독교 세력들과 합쳐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어떤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고 미국의 힘을 얻어서 사실상 권력을 잡은 이승만은 6.25 전쟁 때보다 자국 국민을 더 많이 학살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미국 이승만은 미국 정계의 여순항쟁, 엄청난 사륙이 있었죠. 제주 4.3항쟁, 반민특위 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여러분들 6.25 때, 그 당시에 뭐 서명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 김구 선생님 암살, 조봉암 선생님을 빨갱이로 몰아갖고 사형시키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결국 미국으로 쫓겨나서 도망갔지만, 이승만은 결국 3.15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을 꾀하다가 하와이로 쫓겨났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만국 단독 선거 절대 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 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 인사 즉각 석방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주 4.3항쟁. 제주 4.3항쟁이 언제 시작됐어요? 3월 1일 3.1절 행사에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3월 1일 3.1절 행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중의 이런 구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친일 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미국 제국주의자들 물러가라. 결국 남한의 단독 정부로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입을 막을 방법은 빨갱이에요. 빨갱이 늑골 악마. 빨갱이는 악마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응?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한마디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전부 간첩으로 모아 몰고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죽이고,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6.25 때만 되면 뭐 합니까? 각종 반공 포스터 대회,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 독서 대회, 별짓을 다 시켰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나게 6.25 때만 되면 반공 글짓기, 반공
안한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6.25 궐기 대회를 하고. 응? 정말 이런 역사들을 보면요. 응? 국가보안법이 그럼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2020년에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빨갱이 타령을 하고 공산주의,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한 것이고 분단을 해야만 그 이득이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 그 분단 세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보호막이 국가보안법이었던 거예요. 절대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 결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악법이 해방전국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국자들을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뒤집어 씌우고 이승만 박정희는 장기 집권의 도구로 썼던 게 국가보안법이고요. 응? 빨갱이로 처형당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님 52년 만에 간첩의 누명을 최근에 벗었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해서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국가보안법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얘기만 꺼내도 대한민국의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 분단이 이로운 세력들, 반통일 세력들,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고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민족이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바로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과거에 정치적인 실수를 하지 말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국가보안법 그리고 사학법 뭐 여러 가지 법을 밀어붙이다가 굉장히 반대에 밀려갔고 국가보안법이나 모든 것들을 철폐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민주당이 180석 얻고 국가보안법이나 과거 밀어붙이지 못했던 법을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이거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 전문에서 없앤다 그래갖고 그 국가보안법이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끊임없이 빨갱이 몰이하면 법만 없어지는 것이지 빨갱이 타령은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응? 국가보안법의 폐지보다는 남북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거예요. 남북관계의 회복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 의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남과 북이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일어나면 국가보안법은 굳이 저들과 부딪히면서 이념의 논쟁으로 정쟁화 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은 소멸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야나 국민들 중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사문화된 이런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국민 분열이니 이런 인식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빨갱이 타령하다가 이번 총선도 말아먹은 저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저는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쓸데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좋겠지만 굳이 정쟁의 도구, 국민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21대 국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혁 입법, 다른 것들 바꿀 거 많죠. 저는 정말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고 없어져야 될 법이지만 진정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화해와 동질성의 회복이고 결국은 그 동질성의 회복과 남과 북의 화해라는 것은 결국 남북 교류 그리고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어서 해주공단 수많은 민간 교류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어질 법이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거에 힘 빼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남과 북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다. 왜? 늘 빨갱이 좌익 죽여 악마화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가보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너무 우리 민족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때 정말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반공 교육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도 더큰 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